그래서 요게 점점 가면 요게 얇아져요. 이쪽이 얇아져서, 곤충들이, 매미가 여기다 침을 요렇게 박으면, 예, 곤충이 침을 받아갖고 수액을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체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 눈 뜨고. 자, 예. 자, 식물도 만만찮죠? 예, 만만찮아요. 지금 여기서 또 뭐 더 할 거 많아요. 맨날 다 했지만요. 꽃이 피고 중복 수종해갖고 이쪽은 내가 다른 파트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그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나무를, 그 풀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꼭 이야기할게요. 이 강의 끝나면 두 가지만 딱 성공하면 내 목적이 달성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하면, 원래 자란 마디를 찾아냈어요. 무슨 수를 쓰든지. 원래 자란 마디는 이제 훈련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식물이 제대로 봐요. 이렇게 걸어가다가, 높은 나무는 그 관찰이 어려워요. 사람 키만한 이렇게 갑목들. 가장 좋은 거는 수목원 같은데, 아니죠. 그 꽃 파는 집 있잖아. 뭐야, 저. 분재. 분재집에 가면 가장 정확해요. 거리에서는 찾긴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두 시간 보내도 못 찾아요. 그냥 먼지가 뒤집어 서 있고, 막. 분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에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1m쯤 되는 나무 있잖아요. 분재원에 가면 이제 명확히 볼 수 있어요. 그럼 보면 원래 자란 마디. 저따라 원래 자란 마디. 그걸 확인하는 게 이제 식물을 보는 거 딱 돼요. 아, 재미가 있어요. 딱 그거 하는데, 그럼 원래 자란 마디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면, 원래 자란 가지는 요 가지를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막 있다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장미든 뭐든 많은 걸 관찰해보면, 요거하고 요쪽에 색깔이 달라요, 첫 번째. 금방 알아요. 알고, 그러면 요 끝에 보면 터미널 버드가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구조예요. 요거 확인하고, 요것도 쪼르륵 따라가다 보면 처음 요쪽 마디를 만나요. 요거는 어떤 식으로 되나, 나무가 있으면 굵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옆줄로 이렇게 막 나 있어요. 예. 네. 그게 바로 뭐냐면, 요 흔적들이요. 요 핀을 떨어진 거예요. 그거 딱 보면, 요서부터 보면, 아, 요서 요까지 원래 나온 거구나. 요거 딱 보면 요 표면이 어떠냐면 초록색이요. 요쪽은 진한 갈색이요. 예. 그래서 따라서 일기조직. 예, 이게 일기조직이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담고, 그런 거 잘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게 점점 가지가 더 굵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래서 원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서 원숭이 올라갈 만큼 두꺼워지잖아요? 사람 올라갈 만큼. 그럼 이때쯤 되면 색깔이 어때요? 겉이 막 터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아, 겉 터진 거 이해한다. 좋았다. 아, 어떤 이야기를 깜짝이야. 예. 아, 이야기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재밌고. 보여요. 이제 식물이 뭔지. 이 겉 터진 게 뭐냐면, 나무에서 사실 느티나무나 모든 나무, 아름드리 나무, 길가에서 한 40, 50년 된 나무에서 가장 잘 보는 게 뭔지 알아요? 특히 느티나무 같은 보면, 잘 보면 매끄럽한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대로 보면 어떻게 생겼나면, 기억나나? 요런 것들이 있어요. 옆으로 터지거든요. 옆으로, 요렇게 터져 있어요. 요거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요게 뭐냐면, 렌티컬. 따라서 렌티셀. 요 영화로는 했어요. 렌티셀. 이거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바로 뭐냐면, 식물 표면이 터진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그 사이로, 열로 뭐가 들어갔냐면, 산소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무 잎에서 이산화탄소, 산소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거는 너무 멀리 있고, 대규모로 일어나는 거고, 나무 표면에서, 직접 산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따라서 렌티셀. 예, 렌티셀이라는 거죠. 이게 심지어 사과에도 있어요. 과일에도 있어요. 근데 이분 자료 찾다 나도 입이 딱 부러졌는데, 사과도 잘 보면, 예를 들면 사과 이렇게 합시다. 이 표면을 잘 보면 뭐 이렇게 완전히 매끈하지 않아요, 사실은. 예, 뭐가 약간 이렇게 저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이게 렌티셀이에요. 예, 그거는 여러분 구글 들어가 자료를 찾아봐야 돼요. 실제로 관찰하기 쉽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나무의, 아름다운 나무를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이해하는 방법은, 거꾸로, 요거, 일기조직 따라가갖고, 요서 요까지 1년 자랐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찾으면, 요게 2년째 자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난해 자랐던 거, 3년째 자랐던 거, 4년째 자라도 따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사람이 올라가다가 부러질 큰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나무를 이제 통째로 이 큰 가지하고 저 이 큰 가지 끝에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게 자 딱 터미널 버드. 예. 네. 그럼 첫 번째 요까지 원래 자랐던 거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요까지 두 번째 마디가 보면 요소 2년째 자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올라가면 자 이게 큰 나무에는 몇 개 없다고 보면 진짜 중요한 거예요.